반종민 소장의 키워드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반종민 소장님은 아, 추워. 겨울 테마주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춥죠. 밖에 나가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정말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은데 자, 이 추위와 관련해서 그럼 우리가 또 투자 이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소장님, 이렇게 추울 땐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을 봐야 되나요? 겨울 테마주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기업도 있고 네. 심지어는 그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한파특보가 이번 주에 좀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요일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금일 체감 온도도 뭐 영하 20도 정도 된다라고 하지만 목요일까지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예멘 후티 반군 그 수에즈 은하와 홍해 그 바브엘만 대부 해협 등에서도 모두 봉쇄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가스 공급에 대한 그 문제도 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테마주의 경우에는 이제 가스와 관련된 그 관련주들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인 접근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접근이 유효한데 현재 겨울 테마주에서 가스주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신경을 쓰셔도 될 것 같고 네.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얘기가 나올 게 최근에 12월 달부터는 그렇게 크게 이슈는 부각되지 않았지만 작년 1월 당시에 그 우리나라 증시 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게 뭐냐면 난방비에 따른 이슈가 부각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크게 부각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시점에는 나올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날씨가 이렇게 추워진 이 상황과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겹쳐지면서 이 겨울 테마주로 가스 관련된 종목이나 아니면 난방비와 또 연관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그런 모멘텀에서 종목들을 바로 한번 뽑아볼까요? 어떤 종목을 지켜보고 계세요? 네, GSE라는 기업이고요. 이 GSE는 그 서부 경남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 작년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럴 때 일부 좀 상승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10월부터 재차 이제 상승을 했던 건데 그거는 이제 그 홍해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반영되면서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 흐름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그러한 복합적인 그 테마 형태를 봤을 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올 겨울은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춥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난방을 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난방비 상승에 따른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이 GS의 경우에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거래일 때는 그러한 그 난방비 관련된 그 가스나 그 한파에 대한 이슈 때문에 윗꼬리를 좀 달면서 차익시장이 나와주고 있기는 했는데 지금 이러한 형태의 흐름들이 계속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차 저항 구간이 4,220원인데 오늘도 역시나 그 부분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차익시장이 나왔거든요. 그렇지만은 한 번 정도 그 매스컴을 굉장히 좀 크게 타게 된다 한다면 4,220원을 돌파를 하고 4,700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1차로 4,220원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슈팅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저항 구간이 4,700원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매도 관점으로 지켜보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GSE 관련된 GSE를 하나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등이 좀 나오고 이슈가 됐을 때 매도하는 전략, 수익 챙기는 전략으로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겨울, 추운 겨울에 살펴볼 만한 테마주 어떤 종목이 또 있을까요? 네, 경동나비엔이고요. 이 경동나비엔은 하반기까지도 흐름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뭐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등의 보일러 제조업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난 3일에 이제 SK 매직과 영업 양수도 MOU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네. 이때 이제 매매 대금이 한 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가스레인지 전기 오븐 등의
대해서도 이제 재고 및 그 유무형 자산을 이제 앞으로 좀 받게 될 예정인데 다음 달 영업 양수도에 대해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는 보일러 기업으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 북미 지역에 주로 사용하는 난방 방식이 이제 퍼네스 방식이 있는데 네. 그걸 통해서 지금 동사가 작년에 콘덴싱 하이드로 퍼네스에 대해서 좀 출시를 했었거든요. 출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미 시장에 대한 그 수혜도 좀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해외 시장에 대한 매출적인 부분들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그 지금 연간 400만 대 정도로 콘덴싱 온수기 시장의 5배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보일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콘덴싱 에어컨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추후에는 냉난방을 다 어우리고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는 이제 천전기 환기 시스템을 통해서도 키친 플러스를 좀 출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사업 다각화를 좀 그 고려를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도 1월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순매수세가 들어와주는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이제 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51,400원대만 이상만 주가가 안착하게 된다면은 58,000원까지 위에 상단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구간을 보고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동 나비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보일러만 떠올리게 되는데 이 외에도 다른 냉난방 또 다른 가정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도 한번 쭉 살펴볼 수 있는 종목으로도 하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겨울 테마주 두 가지, 단기적으로 수익 올릴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관련된 종목 하나씩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아, 춥다. 정말 추운 날씨에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시은 팀장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어요. 이 키워드 보시고, 물론 날씨도 굉장히 추워서 공감하셨겠지만 어떤 종목을 더 떠올리실 수 있었나요? 네, 한전 기술이라는 종목이 먼저 생각이 기술. 되었는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앞서서 설명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 춥다면 난방을 틀어야 되고 그러면 네. 결국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했을 때 전력 관련주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우선 이 기업의 차트 흐름을 보면 지난 1월 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우리 좀 증시 한번 되돌아보면 1월 증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눌림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이 기업은 오히려 올랐다. 그 부분에 있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종목의 주가가 좀 강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기업 뭐 산업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3분기부터 했을 때 실적 개선세가 나왔고요. 4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세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를 상향한 증권사 목표 리포트가 굉장히 다소 나왔다 보니까 실적주로 한번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정부의 정책과도 함께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원전이 좀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했을 때 추가적으로 원전 도입에 대한 계획이 발표된다면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관련했을 때 실적과 앞으로 좀 산업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줄 수 있다는 점. 다만 지금 최근 3거래일 동안 주가의 눌림 현상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그동안 올랐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전 기술까지 원전 관련 종목으로 에너지 전력과 관련된 연관성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이디어로 이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전 기술도 시청자분들 이 한전 추위에 한파에 잘 살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